네, 안녕하세요, 내 남자친구들. 오늘은 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면도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무려 5일 동안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면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깔끔한 면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면도 크림이에요. 저는 제 생일날 아내가 선물해준 면도 크림을 거의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보기엔 별로 안 들어 보이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광고 아닙니다. 내 돈 내 산. 아내가 내 돈 내 산한 면도 크림이에요. 내 돈 내 산했습니다. 면도를 할 때 비누를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비누와 면도 크림은 성분이 달라요. 비누는 수염을 미끄덩하게 만들어서 면도날에 쇼로록 도망가게 합니다. 면도 크림은 수염을 빳빳하게 서게 만들어요. 면도날에 팍팍 잘리게 합니다. 면도크림은 물에 녹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라야 피부에 달라붙어요. 평소엔 그냥 샤워하다가 겸사겸사 면도도 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에 물기가 묻어있지만 샤워 영상을 찍었다간 채널에 올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안 볼테고. 이게 컨텐츠니까 좀 더 써봐야지. 그치? CF에 나오는 것처럼 거품이 풍성하게 안 나왔네요. 모처럼 영상이니까 조금 더 낭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좀 하얀 게 있어야 면도라는 맛이 나지. 수염을 다 바른 후 바로 면도하시면 안 됩니다. 수염이 빳빳해지려면 2, 3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심리 상담사는 그 시간마저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바로 이빨을 닦는 거죠. 위아래 치카치카 포카포카합니다. 중간에 심심하면 분노의 차인표 놀이도 해주지만 잇몸이 상하니 어린이와 노약자는 따라하지 마세요. 이빨을 구석구석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태를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도 칫솔 잘못 넣으면 헛구역질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입을 헹구면 면도크림이 다 지워질 거를 예상하지 못했네요. 입이 맵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메인 컨텐츠인 면도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면도는 이렇게 방바닥에 테이프 붙였다 떼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테이프에 머리카락이 들러붙듯 면도기에 잘린 턱수염이 붙는 거죠. 응? 뭔 상관이지? 어쨌든 하얀 거품을 따라 거침없이 면도를 해나갑니다. 인중 근처에 나는 수염은 자칫 잘못하다간 입을 자를지 모릅니다. 방법은 이렇게 윗입술에 공기를 불어넣어 귀여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귀여움이니 놀라운 개념이군요. 심리상담사도 면도날에 매이면 피가 납니다. 아, 이건 직접 보여주진 못해요. 제 경험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니 그냥 믿어주세요. 이제 다 했으면 입과 면도크림도 동시에 헹궈줍니다. 얼굴이 상쾌해짐을 느끼며 심리상담사의 면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거의냐고요? 면도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거든요. 그건 쿠키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 영상 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면 완성입니다. 깔끔해졌습니다. 네. 네, 이걸로 5일 동안 준비했던 컨텐츠 끝! 쿠키 영상 심리 상담사는 세수 후에 무엇을 할까? 뭐? 그렇게 말한다고? 응. 착착해야지. 심리 상담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